여러분, 오늘은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빨리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특히 공구상 하시는 분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신 상황인데, 이럴 때 견적 요청이 들어옵니다. 견적 요청. 그래서 지금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다. 뭐, 필리핀으로 물건을 보내주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사업자도 받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입니다. 견적 의뢰. AMMCO 인터내셔널 총괄이사 김상호. 이분. 자, 이렇게 지금 5만, 뭐, 수출 무역에 관한 인증서도 보내고요.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대량 주문할 테니 견적서를 요청한다. 자, 그 다음. 모든 일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된다. 빠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니까요. 100% 선납이래요. 돈을 먼저 보내준대요. 그러면 진짜 이런 식이면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동 공구 제품이 있는데 1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견적을 요청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만 검색해봐도 내가 최저가가 아니고 내가 최저가보다 훨씬 비싸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란 이만큼 큰 돈의 발주를 나한테 준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잘못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나한테 견적이 와서 견적을 줬는데 마진을 많이 보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겠다 하실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피해자님께서 저한테 자료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이게 왜 보내주셨냐면은 지금 공구상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시간에도 이런 견적을 받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주고받은 카톡 내용, 특히 총괄이사 김상호란 이분,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 지금 제 지인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보내준대요, 돈을. 네. 근데 어디서 지금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보냈다라는 외환 송금 내역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확인할 수 없어. 왜냐?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할 겁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나한테 돈을 보냈기 때문에 당장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확인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금 내역서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와, 이 사람이 벌써 나한테 4천만 원을 보냈네? 5천만 원을 보냈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자, 나는 지금 물건을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이런 로지스틱으로 보낼 거예요. 화물을 운송해주는 업체로. 거기서 필리핀까지 보내지는 운송료,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자,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견적 냈는 금액이 4천만 원인데, 거기서 보내는 비용 1500이 됐다고 하면 5500만 원을 같이 송금했다고 송금 내역서를 보내주면은 나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사비로 1500만 원을 어떤 로지스틱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게 사기예요.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빨리 알려드려야 지금 공구상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켰고요. 제 영상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해외에서 발주가 들어온다? 돈을 보냈다. 근데 이틀 후에 확인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필리핀으로 보내는 운송료만 당신이 지불해라. 라는 이 부분이 사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